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의 우블리, 특허청의 4시의 남자 박승우 심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허와 관련된 특급 정보는 저희 4시의 특허청입니다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로 갈린다는 말이요. 자, 그런데 작년 5월이지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거든요. 자, 당연히 4시의 특허청입니다. 탄생 전이라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참, 이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정말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게스트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권영호 소장입니다. 네, 권영호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권영호 소장님은 재작년까지 제가 우리 차세대 수송심사과에서 모셨던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넉넉하고 푸근하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영호 소장님과 오늘의 주제, 공익변리사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2005년 4월에 문을 열었던데요. 벌써 한 14, 5년째 되어 가는데요. 공익변리사 언뜻 들어보면 이게 마치 특허계의 무슨 국선 변호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특허 상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 등이 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4월 개소하였습니다. 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과 심판, 심결 취소 소송, 직접 대리 등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민사 침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식재산권계 약자를 지켜주는 어벤져스다. 또 그렇게 또 보실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누가 또 이용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지원 또 대상이 확대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또 확대됐는지 그것도 같이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 변리 지원 대상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소기업,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자,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또한 월 수입 200만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발명가,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은 지난해 신규로 확대된 지원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다문화 가족한테 지원 대상이 이제 포함된다는 게 참 눈에 띄는데요. 참,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해 센터의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 심판, 심결, 취소, 소송 직접 대리한 게 136건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 지원 작성해 주는 게 475건 그렇게 되고요. 상담은 무려 11,605건에 이르는데요. 센터 소속의 변리사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12명으로 들었는데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참 바쁠 것 같은데 참 변리사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의 한계가 있는 지원도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판, 심결, 취소 소송 대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 취소 소송을 무료로 대리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그 분쟁소송, 침해소송, 요거에 대해서 좀 그 해주는 건데. 사실 분쟁소송 이런 게 생기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예. 예. 자, 그 다음은 지식재산권 상담이나 서류 지원 작성은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예. 자, 따로 뭐 설명을 안 해주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민사침해소송 비용 지원 부분인데요. 이 경우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비스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심판 및 신결 취소 소송은 공익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네. 민사침해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법인인 경우에 한해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마 민사소송, 이거는 뭐 변리사보다는 변호사의 그 어떤 활동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예, 그런 게 되겠네요. 자, 앞으로도 뭐, 저기 뭡니까? 우리 변리사분들도 이런 민사침해소송 정도에는 조금 참여하는 그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들어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센터의 그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실 건데 그렇다면은 접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접수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접수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네. 전화, 온라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원 자격 등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담당 변리사가 지정되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 각 지원 내용 절차에 따라 네. 담당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심판 심결 취소 소송 그 직접 대리한 경우에 가끔 그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센터에서는 또 어떻게 또 그 대처를 해 주시는지요? 네, 법적 다툼이라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패소 시 외부 전문가의 회의를 거쳐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증거자료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상급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급심까지 지원을 해주는군요. 현재 네. 심판, 신결, 취소 소송 직접 대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승소율도 작년 3년 동안 약 76%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3년 동안에 76% 내외, 이건 꽤 높은 그 승소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단하네요. 그 사무실은 그 특허청 서울 사무소 내 한 곳에만 있나요? 예를 들면 전화, 온라인, 우편 등으로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리상 뭐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별도의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효율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들이 네. 매월 각 지방을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대구, 부산, 진주, 포항 지역 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였고 네. 향후 목포, 순천, 제주 지역도 순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공익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일정을 확인 후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 순회 상담도 있고 말이죠. 예. 다행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꼭 홈페이지에 그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자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접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네. 전화, 온라인, 우편 등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02-6006-4300입니다. 네.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방송을 보시고 더 이상 소가리 하지 마시고 꼭 상담센터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발로 뛰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4시에 특허청입니다를 찾아주신 권영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저희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